안녕하세요. 강미은 TV 방구석 외신입니다. 제가 요즘 잊지 맙시다 시리즈 이걸 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있었던 정말 이상한 일들 하나씩 하나씩 잊지 맙시다 시리즈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라임 옵티머스입니다. 여기 서울경제 보도 보시면요. 2022년 8월 30일입니다. 서울경제. 5천억 환매 중단 옵티머스가 결국 파산했답니다. 막대한 손실로 재산은 바닥이고요. 투자금 회수율은 극히 낮을 거다. 라는 건데 1조 원이 넘는 투자금을 부실 채권에 투자했다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 빚었죠. 옵티머스 결국 파산했습니다. 자, 이때 정말 이상한 일이 많았습니다. 옵티머스는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면서 2018년 4월부터 2년 2개월간 1조 3천억 원대 투자금을 모았습니다. 실제로는 부실기업 채권이나 부동산 개발에 투자해서 막대한 손실을 냈습니다. 환매 요청이 쏟아지니까 펀드 돌려막기 했죠. 옵티머스가 2020년 6월 환매 중단 선언했습니다. 환매 중단된 투자금은 5,146억 원, 피해자는 약 3,200명입니다. 피해자가 수천 명에 이르지만 파산 절차를 통해서 투자금 회수율은 극히 저조할 것이라고 전망이 되는데요. 여러 특수법인, 목적법인을 통해서 펀드 투자금을 빼돌렸답니다. 막대한 손실을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 회사에 남은 재산 뭐 없겠죠.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 등 하더라도 효과는 미지수다. 자,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문 정부에서 석연치 않았던 부실 펀드 이거 다시 들여다봅니다.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펀드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전 정권 연루. 연루가 왜 안 됐을까요? 당연히 됐을 거라고 봅니다.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사모펀드에 대한 재조사 본격화한다.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세 가지입니다. 자, 이들 펀드는 전례 없는 규모의 부실로 투자자와 금융투자업계에 커다란 물의를 일으켰는데 관련자나 자금 흐름에 대한 수사 결과가 석연치 않았다. 그 당시에 문재인 정권 주요 인사 연루설 이미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전원 무혐의 처분됐어요. 그리고 자금의 행방 밝혀지지 않은 채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자, 이제 수사합니다.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있는 남부지검 그리고 금감원이 공조를 합니다. 증권합수본부단 누가 없앴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없애버렸습니다. 없애버렸어요. 자, 이제 철저히 수사해야 됩니다. 추 전 장관 때 금융수사팀 해체하는 거 너무 이상했죠? 정부가 당연히 가지고 가야 될 팀을 왜 해체하나 이런 생각 들었었죠. 문 정권 5년 동안 정말 이해 불가한 사건들 너무 많았습니다. 비상식적인 행태도 너무 많았습니다. 문 정부 5년 대통령 친인척 조사 특별감찰관도 임명 안 하고 또 문 정부 5년 동안 민주당은 자신들의 잘못은 얼마나 뻔뻔했나요? 내로남불의 극치였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총선 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현수막에 못 붙이게 했었죠. 왜? 특정한 정당을 떠올리게 한다고. 그 완전 코미디 아니었나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서울경제 보도 계속 보시면요. 수사의 초점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돈의 행방. 돈이 어디 갔나? 그 많은 돈은 어디로 갔나? 두 번째는 전 정권 인사의 연루. 어느 선까지 연루되어 있는가? 누구까지 뒷배를 봐줬는가? 이거죠. 그리고 뒷배를 봐준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그쪽으로 돈이 흘러갔겠죠? 엄청난 돈이 흘러갔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불안해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손실액이 있느냐 보면 최종적으로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대략 어느 정도냐? 라임 1조 6천억 원, 옵티머스 5,600억 원입니다. 디스커버리 펀드 2,500억 원입니다. 여러분, 이게 뉴스에서 몇천억 원을 우습게 보다 보니까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그런데 5천억 원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 돈이 얼마나 큰 돈이냐. 1년에 1억 원씩 모은다고 했을 때 5천년이 걸려야 5천억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자 생각하지 않는다면 1년에 1억씩 모을 때 5천년이 걸려야 되는 돈이 5천억 원이에요. 그런데 이 손실 규모 보세요. 라임 1조 6천억 원, 옵티머스 5,600억 원, 디스커버리 2,500억 원. 어디로 갔을까요? 이 많은 돈은 누가 가져갔을까요?
자, 자금 행방 묘연하다. 일각에서는 전 정권 유력 인사들에게 우선적으로 환매해줬다. 추측이 있는데, 우선 환매, 이거는 그냥 뭐 새발의 피죠. 누가 뒷배를 봐주고 큰 돈 뭉치가 어디로 갔느냐, 이걸 파헤쳐야죠. 사모펀드 부실 사태에 대한 전 정권 책임론, 다시 불거진다. 불거지는 정도가 아니고 이거 파헤치면 어마어마하게 나올 겁니다. 머니투데이에서도요. 검찰이 김오수 라인 옵티머스 수사 방해 의혹 수사 착수, 고발인 조사한답니다.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라임 수사 방해 의혹으로 고발된 지 1년 2개월 만입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뉴스원에서도 라임 옵티머스 수사 방해한 김오수 수사에 착수했다. 뇌물수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입니다. 접수 1년 2개월 만에 이제 수사 시작된다는 거죠. 중앙일보 2월, 2022년 2월달 기사인데요. 라임은 로비, 옵티머스는 고문, 정관계 고위인사 고문직, 디스커버리 사태의 핵심은 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월달입니다. 라임 옵티머스에 이어서 또다시 터진 사모펀드 의혹, 디스커버리 사태에서는 장하성 중국대사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투자 과정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라임의 경우에는 로비, 옵티머스는 정관계 인사 고문직, 이게 의혹의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디스커버리에서는 장하성 대사 등이 투자 과정에서 특혜를 받는지 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수사 과정이 자세히 나오고 있는데요. 그때는 2월 달이고 아직 정권 바뀌기 전이었죠. 라임 사태에서는 로비, 옵티머스 때는 고문입니다. 고객에게 1조 6천억 원대 손실을 끼친 라임 사태. 이 경우에는 라임의 전주가 정관계 로비 의혹 폭로까지 했었죠. 폭로했습니다. 옵티머스 사태에는 정관계 인사들이 고문으로 등장했습니다. 고문, 유력 인사 이름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이런 유력 인사들 이름 나왔었습니다. 디스커버리는 투자자로 등장합니다. 디스커버리. 투자자로 유력 인사들의 이름이 나온다. 조선일보 사설인데요. 2022년 6월달입니다. 옵티머스 로비스트 징역 9년, 문정권 펀드 의혹 전모를 밝혀야 된다. 당연히 밝혀야죠. 투자자들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죠. 투자자들이 어마어마한 피해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뒷배로 의심되는 정관계 로비 의혹, 이거 밝혀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 청와대의 민정수석이 옵티머스 측 로비스트에게 현직 부장판사를 소개한 의혹, 뭐 이런 거 받았는데 검찰은 조사하지도 않고 무혐의라고 했다. 또 행정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조선일보가 하면서요. 자, 옵티머스 측이 전직 경제부총리, 검찰총장 등을 고문으로 들고 로비를 해왔다. 이런 문건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전원 무혐의라고 했습니다. 문정권 검사들의 수사 결과였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이 2021년 10월 에 썼던 기사인데요. 2조 증발한 라임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를 1년 지나도록 징계를 안 했답니다. 금감원 징계 현황 자료를 보니까 이랬다는 거죠. 징계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왜 징계를 안 할까요? 징계 조치 안 했다. 그리고 라임 옵티머스와 관련된 금융감독원 직원은 민간회사 임원으로 이직을 해서 현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징계를 피한 사실도 나왔다는 겁니다. 사기 피해를 적발해서 엄벌해야 되는 금융당국이 오히려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현재 2조 원대의 사기 피해를 남긴 라임 옵티머스 사태. 자, 불거진 지 1년에서 1년 6개월이 지났다. 이게 작년이니까 이미 2년 더 지났죠? 국회 차원에서 피해 대책을 촉구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요.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서 금융당국 책임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금감원은 징계를 안 했다라는 거죠. 징계 안 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요. 감독해야 되는 기관이 뭔가 뒤에서 하고 있었지 않나? 이런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감독에는 구멍이 숭숭이었다. 라임 옵티머스 피해만 2조 원이라는 거죠. 사모펀드 사각지대, 상환기간, 수익률, 투자 대상 모두 거짓말이었다. 모두 거짓말. 투자자들의 상처는 봉합되지 않은 채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펀드 사기, 자, 엄청났죠? 자, MBC 보십시오. 2022년 4월입니다. 라임 펀드 피해자가요, 검수 완박 금융사기 사건 수사를 중단시켰다. 수사를 멈추게 한 거다. 검찰 수사가 멈췄다. 라는 거예요. 피해자들이 다시 몇 년을 기다려야 될지 모른다. 라는 건데,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좀 이거 제대로 수사를 해서, 자, 포인트 두 가지죠. 돈이 어디로 갔는가. 뭉칫돈이, 거액도 보통 거액이 아닐 겁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문정부 인사가 어디까지 관련이 되어 있었는지. 이거 이번에 제대로 밝힌다면 윤 정권 지지율 정말 많이 올라갈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